가세븐의 제이비입니다. 제가 스페셜 DJ를 해본 적은 몇번 있는데 이렇게 고정으로 하게 된건 처음인 것 같아서 해서 베스트 프렌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의 팬분들을 그렇게 부르거든요. 빨리 와. 저는 제이비입니다. 빨리 와. 빨리 와가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적응이 안 되네요. 네. 봄 내려온다. 제법이 내려온다. 봄 내려온다. 제법이 내려온다. I don't wanna feel the way I do, but I'm not to the sound. Baby, oh, we bumping, bumping. No, I won't pick up your calls. 자, 그러면 턴테이블에 판 올려볼게요. 준비됐지? 난 준비됐어. 너 어때?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어. 오케이, 자, 갈게, 그러면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할까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세 번이나 연습했어요.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생방송이에요. 네. 사실 제가 저번에 뱀뱀 때문에 네, 네. 다음 주 수요일부터 뱀뱀 씨가 제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. 네, 두 번째 주때 하냐고. 저희가 없으면 형님 다음 주부터 저희가 없으면 허전할 거예요. 형 아. 진짜 긴장해야겠어. 이 자리 탐 나는 사람이 너무 많네. 도대체 오늘 몇 번이나 두드려 맞고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좀 그렇잖아요. 약간 멋있어 보이고 싶고 막 섹시해 보이고 싶고 막 이런데 그렇게 막 해도 아, 귀엽다, 너. 이렇게 얘기하니까. 아, 난 귀여운 사람이구나. 네. 하지만 섹시를 놓칠 수 없다. 네. 죄송합니다. 특이한 섹시 제이비라고 하겠습니다. 네. 결정체 힙쟁이 임재범이다 하나 둘 셋 세븐에 뽑니다 아가새 바라기 제이비다 하나 둘 셋 오케이 3, 2, 1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, 네. 오케이 아 됐어 하나 둘 셋 뾰로롱 이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귀여운 버전 섹시한 버전 한 소절 귀엽게 네 한번 네? 해보겠습니다 네 아 정말 구경시켜줄게 전부 파도웨이 나만 믿고 따라와 내 손을 잡아 나를 꽉 잡아 구경시켜줄게 전부 파도웨이 나만 믿고 따라와 내 손을 잡아 나를 꽉 잡아 네, 저희 취미 중에 하나가 바로 캠핑인데요 그리고 캠핑을 하면서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불멍하는 겁니다. 다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 읽는 지가 벌써 이게 시작한 지가 한 데뷔 때부터니까 9년? 10년? 뭐 이렇게 지나 초코를 좋아하는 편이라 민트 초코 초콜릿을 먹 자기 전에 하는 건데요 립밤입니다 이런 제품이고요 민트 초코예요 싫어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민트 초코 뭐가 맛이... 있을까? 야 거짓말하다 나랑 똑같아요 왜? 라면 이거는 이 국룰 아닌가요? 어릴 때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혼난 적도 있어가지고 혼은 라면에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삼양라면인데 면만 끓이는 거예요 그 건더기 스프랑 비빔면 소스 넣고 참기름 넣고 스프를 여기에다가 넣어보고 여기 스프를 여기에다가 넣어보고 약간 맨날이 아니고 자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You were a cat person 아 그냥 흔히 말하는 그 진짜 cat person도 맞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집사라고 하니까 집사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이때 같이 이렇게 딱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여기 위에 있어요. 여기 위에 딱 올라와 있거든요. 일어나서 딱 이렇게 보면 여기 보여요.
놀아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보여. 그러니까 실제로 막 놀아주고 있는데 엄청 신나해요. 막 이래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신나게 막 놀아주고 있는데 되려 내가 신나. 말씀드렸다시피 씻고 꼭 하는 게 있어요. 청소를 합니다. 왜냐면은 집에 고양이들을 길러가 안 쓰는 이불을 그 소파에다가 이렇게 깔아놔줘요. 쿠션 같은 게 있어요. 그거를 창문에다가 사이즈에 딱 맞게 이렇게 딱 놔두고 애들 해볼게. 결혼하고 싶을 정도의 애인이 생겼는데 지독한 고양이 알러지가 있다면 고양이를 포기한다. 결혼을 다시 생각해본다. 지금의 저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볼 것 같아요. 뭐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서 고양이를 포기하는 건 좀 약간 도의가 아닌 것 같은가. 아, 라디오에 이제 솔로로 온 소감 어떻습니까? 의 자리를 저 혼자서 네. 이제 채워야 되는 거. 근데 뭐 또 나중 가서 또 이제 갓세븐을 위해서 또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. 그럼요. 네, 뭐 너무 좋죠. 네, 갓세븐의 리더였을 때는 당연히 리더기 때문에 또 책임감이 컸을 텐데. 네.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보다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7명이 잘 안 되면은 나는 잘 안 될 수 있어도 나머지 6명들은 다 그냥 잘 할 수 있어. 아이디어 줘서 고맙고. 일단 내가 이거 정리해서 조금 더 써볼게. 자, 저 조금 들어가면 그 글자 수만큼 우리한테 밥 조금 사. 오늘 아이디어 그런 얘기 하니까 아쉽게 되는 거야. 내가 제일 많이 집에서 좀 잠이 안 오거나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뭐냐 가볍게 위스키 한잔 한다거나 뭐 와인 한잔 한다거나 약간 이런 편인데 그러고 나서 약간 취기가 오르면은 침대에 누워서 이러고 있다가 내 개인 영상 찾아보는 게 아니라 옛날 갓세븐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냐. 수비 장비 군대 빠르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걸 찾아보고 있어. 그러면서 아 맞다 이러면서 아 저때 재밌었나. 혼자서 아 그때 그 이걸로 재밌었는데 크크크크 하다가 핸드폰 딱 끄면은 난 뭐 하는 거지? 이렇게 찌질하지. 갓세븐 네, 잭슨 씨였고요. 잭슨의 Drive You Home. 잭슨 감사합니다. 아 이거 누구야? 하이어 뮤직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잭슨 마크. 아 마크요. 아 아, 또 마크라 그러면 잭슨 삐지는데. 아, 잭슨 할게요. Okay. First impression of your GOT7 bandmate. 첫인상이라. 일단은 뱀뱀이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여웠었어요. How do I look so fine? 누가 뭐래도. 엄청 요만할 때부터 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엄청 귀여웠는데 요즘에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커진 걸 보니까 뭔가 아이를 한 명 기른 것 같은 느낌?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특히 막내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뱀뱀도 그렇고 유겸이도 그렇고 또 너무 어릴 때 봤으니까 이제 뭐냐 딱 애들 막내들이 활동을 먼저 했잖아요. 그래서 딱 그거 보면서 뭔가 뿌듯하더라고요. 애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막 이러면서 많이 뭔가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 언제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하게 됐지 이러면서 뭔가 약간 영재도 그렇고 영재 뮤지컬 보러 갔을 때도 영재도 진짜 영재는 처음 봤을 때 진짜 그냥 제 친동생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. 이제 아 뭔가 약간 내가 진짜 잘 인도해줘야 되겠다. 내가 잘 뭔가 이렇게 알려줘야겠다. 왜냐면은 저 어릴 때 성격이랑 뭔가 그런 거랑 너무 비슷했거든요. 제가 느낄 때는. 그래서 이제 많은 걸 알려줘야겠다 했는데 막내 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너무 애들이었는데 이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막 뭔가 뿌듯하면서 눈물 날 것 같은 느낌? 네. 그리고 진영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가 있을까 하면 시너지를 냈던 파트너라고 생각해요. 사랑하는 형이에요. 그것만 알아줘. 되려 약간 인스피레이션 되고 더 자극받게 되고 뭐,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뭔가 서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근데 잭슨도 그냥 그대로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. 어릴 때 봤을 때도 굉장히 활기차고 또 잭슨도 보면서 사교성도 좋고 이러니까 저는 또 사교성이 막 이렇게 좋지가 않은 편이었어요. 멤버 선택하겠습니다. 본인이 뽑아서 본인이 오케이, 하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오케이 이런 식 오케이 망했다. 마크는 뭔가 약간 애틋함이 있어요. 그때 연습실에서 싸우게 된 거예요. 그때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
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 때는 막 온지도 얼마 안 됐을 때였어가지고 아예 처음 들어보는 언어에 나라에 와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고 혼자서 딱 그러고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함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이상하게,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얘기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세븐이 처음에 이제 나오기 전에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다들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울면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난 너네를 버릴 수가 없다. 이미 이만큼 이렇게 같이 했는데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안 되게 되거나 만약에 못하게 된다고 했을지 난 싸울 거다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. 너무 진지했나.